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 밴쿠버의 결혼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나 은행 대출 등 빚을 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다소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겨울 날씨 탓에 밴쿠버 주민들은 대부분 여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TD은행에 따르면 밴쿠버 주민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용으로 최소 3만 2천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사람들 중 40%는 이 특별한 날을 위해 빚을 지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빚은 결혼 후 생활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추궁하는 등 다툼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TD은행의 다이앤 오미스톤 씨는 인생의 세막을 열면서 빚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내에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빚을 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